안녕하십니까. 조기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를 이제 한자로 하나씩 한신씩 이제 풀이해 나가는 그런 시간. 오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뭐 여호와 보천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이제 하늘을 기웠다. 하늘을 때웠다. 땜쟁이네, 땜쟁이. 하늘이 빵꾸가 나가지고, 하늘이 무너져서, 이렇게, 기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여호와. 이 여호와는, 왜 여호와를 이렇게, 먼저 얘기하냐면은, 바로, 보통 서양의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가 아닌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이 여호와 씨가 곧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맞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인류의 시조이자 모계 사회의 뭐 수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설 속의 신이에요. 신인데 성은 풍씨. 아, 복희 태호 복희씨하고 성이 똑같네요. 풍이고. 이 풍자 속에 이 벌레 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벌레 충자는 옛날에 다 뱀이었어요, 뱀. 뱀이었습니다. 벌레 충자가. 그러니까 성씨에 복희씨나 이 여호와씨나 다 뱀이었다 이거야, 출신이 뱀. 뭔가 뱀족이에요, 뱀족. 뱀, 용. 이게 나중에 뱀이 크면은 용이 되죠. 용족. 용이 되는 겁니다. 용. 용족이네. 용족. 용족이에요. 용족. 신입니다. 신.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모계사회의 뭐 수령 어쩌고 하는데 인간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신이에요. 신. 바로 인간을 창조한 자. 성씨가 풍씨, 뭐세 봉자가 있는데 또이뭐 이거하고도 거의 유사하다고 그래요. 의미가 봉이나 풍이나 뭐 유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이 풍씨이고 태호 복희씨하고 보통 이제 부부로 나오고 온누이로 나오고 온누이동 온누이 관계, 부부 관계로 나와요, 보통. 태호 복희 씨도 성이 풍씨입니다. 태호 복희. 태호 복희 씨는 또 신인데, 이건 다음번에 다룰 거예요. 다음번에 다루는데. 이 여호와 씨는 여왕, 여명, 이렇게도 부른대요. 여왕, 여명. 인류의 시조이고, 사람의 머리에 몸은 뱀의 형태. 사람 머리에다가 몸이 뱀. 딱 나오네, 여기. 풍씨성 자체에 뱀이 들어가 있어. 딱 나와. 뭐 이런 거 얘기해 준 사람 하나도 없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네이버 지식백과의 중국 인물사전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뭐 이런 상세한 얘기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서 한번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당신은 뭐 뱀을 토템으로 삼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뱀족, 용족이라는 얘기야. 전설에 따르면 인류는 본래 남매 사이였던 복희 씨와 여호와가 결혼함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한다.
해서 창세 여신, 창세 여신 인간 창조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인 신화죠. 조인 사람을 만들었다. 인양반이 이 신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조인 이거죠. 예, 전설에 따르면 여호와는 황토를 빚어 바로 흙입니다. 흙. 구약 창세기에도 흙이 나오죠. 흙. 예, 황토를 빚어 인류를 창조했다고 한다. 그 뒤 너무 바빠서 그냥 줄에다가 진흙을 묻혀 끌고 다녔는데 흙이 날아가 떨어진 곳마다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예, 이 기록은 동한시대의 응소의 풍속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여호와가 인류를 대신해 혼인제도를 만들어 남녀 청춘 남녀들이 서로 짝을 지어 후손을 번식하게 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이 여호와 신과 제일 관련이 또 많은 게 여호와 보천입니다. 보천. 하늘을 떼웠다. 하늘이 구멍이 나서 떼웠다. 이거. 이 얘기가 이제 이게 고사성어로는 여호와 보천이죠. 고사성어로 여호와 보천이고 이 보천 신화는 회남자 남명훈에 나오는데 옛날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고 큰 불이 나고 홍수가 넘쳤다. 악한 맹수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해쳤다. 이에 여호와는 오색 돌을 녹여 하늘을 메워 보수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 보천이죠. 보천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커다란 거북이의 사지를 잘라 땅의 네 귀퉁이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삼았다. 또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흑룡을 죽여 사람들을 구했다. 아 이게 다들 용족인데 용족 중에서 흑룡은 좀 나쁜 쪽인가 봐요. 나쁜 쪽, 사탄 쪽, 사탄 쪽. 사탄, 사탄은 뭐 꼭 악마하고는 다른 건데 사탄도 알고 봤더니 우리말이죠. 우리말. 사탄이 세상에 이 뱀사자를 쓴 거예요. 뱀사자. 그러니까 우리말이지. 뱀사자. 그렇죠? 자. 여기서 딱 드러나네요. 자, 흑룡을 죽여 사람을 구했다. 그런 다음 갈대를 태운 채로 하늘까지 넘쳐나는 홍수를 막았다. 아, 또 홍수 막은 일과도 관련이 있네요. 이게 중국어 발음으로는 누아라고 되어 있어요. 누아. 중국어 발음으로는 누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말식이야. 우리는 이 여와 할 때 이 여를 계집 녀로 읽잖아요. 사실은 녀여 이렇게 읽는데 요거 요 니은이 여기도 딱 고스란히 중국어 발음에 들어간 거네. 그렇죠? 자, 우리 보천 신화의 중심되는 내용의 하나가 물을 다스리는 치수인데 치수인데 이로써 여호와는 중국 신화 전설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치수의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그녀가 하늘을 메울 때 사용한 것이 오색 돌이 아닌 빙산이라는 설도 나온다. 아, 요거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첨가된 내용 같습니다. 첨가된 내용 같은데, 이게 빙산, 보통 우리가 저기 뭐야, 뭐, 삼신산 얘기하잖아요. 삼신산. 응? 삼신산. 삼신산도 요즘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아 이거 뭐 삼신산을 갖다가 뭐 복례산 뭐 영주산 뭐 무슨 산 뭐 이렇게 꼽고 그러는데 요즘 연계하면 이게 혹시 빙산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빙산 이것도
여기 마침 좋은 해석을 잘 해놨네요. 오색돌이 아닌 빙산.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은 복희 여화 그림이 좀 잘렸나요? 이거 어떻게 됐나요? 뭐 흔하죠. 복희 여화도는 아주 흔한데 예, 이제 발견된 장소가 중요합니다. 트루판 아스타나 무덤에서 나온 복희 여화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트루판도 현재 이거 알고 보면 우리말입니다. 트루판 우리말 뭐겠어요? 우리말 들판이에요. 들판. 트루판은 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들판, 트루판 얘기가 또 다른 여호와 신 얘기에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또 음악의 여신으로도 나왔네요. 음악의 여신. 여호와는 음악의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생황이라는 악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훗날 중국 서남부의 묘족이나 동족 같은 소수민족이 만들어 불던 노생과 아주 비슷하다. 뭐 생황은 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생황.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생황. 응? 국악기로서 생황을 잘 쓰고 있다. 다 대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대나무 축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생황은 분명히 대나무로 만들었어. 자. 그리고 이 여호와를 갖다가 모계사회의 수령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써놨는데 아 이거는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에 또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공공을 정벌하러 가는 여호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아 이게 이제 이 공공 여기서 나오는 이 공공은 이 동이족 우리 민족과 아주 또 연관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대전쟁이 있었어요. 그 이 공공 신하고 이제 전욱이라는 신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지구에 대참사가 일어났었다고. 그걸 반영한 게 여호와 보천 신화예요. 자, 일단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중국 인물 사전 속의 여호와에 대한 해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호와 상상, 응? 여호와를 나타낸 벽돌 그림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마치고.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곧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